완전 상승, 대세, 대세. 완전 상승인데 지금 기운 자체가. 네, 이번 때 엄청 끊어. 진짜 작년부터 해서 이분이 지금 21년부터 해서 뭔가 되게 상승의 기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올해 3월, 4월 들어가면서 문서수도 있어. 이분 잠깐만 사진 한번 봐주세요. 근데 이분이 약간 그거네 퍼주기 좋아하네. 아 그래요? 응. 의사분들도 그러신 분들 있거든. 이분이 아무래도 뭐 아까 보니까 비뇨기과 의사래. 그러니까 꽈추겠죠. 근데 이분이 뭔가 수술을 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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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 비뇨기과도 이게 남자들은 알거든. 그런 수술을 많이 하거든. 근데 그럴 때 있어서 크게 뭐 막 비싸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고 AS도 잘해주고 뭔가 나의 이런 영혼을 좀 불태우시는 분 같아. 좀 나 같은 사람이야. 네. 상승의 곡선은 계속 있어요. 근데 1년 2년 안짝에 하락 곡선도 한번 따로. 근데 그거에 휘청이지 마시고 본인의 그 흔히 말해 컨셉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거 그대로만 가셨으면 좋겠어. 근데 참 좋은 게 그거다. 이게 왜 이런 의사 선생님들도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네네. 근데 이분도 아마 사장님이 뭐 보고 웃는다고 하니까 그런 걸 좀 하시는 분인 것 같아. 근데 그러면 당연히 손님이 막 끌겠지. 그러면 내가 아무래도 이렇게 바쁘고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내 이 병원을 내원하시는 환자들을 상대를 하거나 뭔가 수술을 집도하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내가 조금 어수럽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뭔가 되게 칼같이 지키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잘 지켜가시면 좋겠어.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내년 후년까지 운기는 탄탄하나 내가 이 탄탄한 운기에 있어서 구설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지금 가정이 있으신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약간 자손이 있다 치면은 자손 때문에 조금 고락이 있을 수 있다. 이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겠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 달부터 구설수는 조금씩 자꾸 들어와요. 올 하반기가 조금 많이 시끄럽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뭐 관제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조금 구설수가 커질 수가 있어요. 공인으로서의 처신하는 이런 부분이 아차 하는 순간에 놓쳐버리다 보니까 이게 시끄럽게 되고 많은들한테 조금 실망감을 주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돈을 버는 해이기도 하지만 돈을 잃어버린 해이기도 해요. 올해 내년에. 금전이 들어오면 그만큼 나간다고 생각하셔야지 내가 돈 욕심을 내는 해보는 못 됩니다. 지금은 내 명예적인, 명성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하시고 내 이미지에 대해서 더 단단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 시기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미지가 실추가 되면서 돈도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재물 부분이 있어요. 재물 부분이 있으신 분이고요. 이분이 원래 처음부터 재물 부분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주고 올라와야 되는 게 있거든요. 처음에 시작이 굉장히 힘들었던 분이 될 거예요. 한순간에 이게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조금 이게 위험한 수위가 조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경우적으로 도의상 이런 걸 좀 잘 따지고 지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네.